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플라워링 아트 색칠 공부 준비해봤어요. 이게 1, 2로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1, 첫 번째 색칠 공부입니다. 근데 솔직히 2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내 맘대로 버전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남겨두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플라워링 아트 내 맘대로 색칠 공부 버전으로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색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첫 번째는 뚱보 햄스터로 변해버린 체스 따라 그리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종이가 아니라서 색이 잘 안 묻을 것 같길래 따라만 그려줬어요. 자, 이제 진짜 첫 번째 색칠. 첫 번째 색칠은 아리, 수아, 우민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요. 이번 색칠 공부는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좋았는데 역시나 저렴이이다 보니까 예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플라워링 아트 일일이 검색하면서 색칠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저거 저 색이 아닐 텐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민이 머리색은 귤색을 쓸까? 주황색을 쓸까? 엄청 고민하다가 주황색을 써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귤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뒤에서는 귤색도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참고해서 색칠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초등학생과 변신 후 어른이 된 아리, 수아, 우민, 슈엘까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얼마나 내 맘대로 버전으로 칠하고 싶었는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다음번에 플라워링 아트는 한 번 더 할 거라 부들부들 거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잘했죠? 그리고 제가 저번 시크릿 주즈 웨딩드레스 색칠북에서 로사를 릴리라고 말했더라고요. 확인하지 못하고 업로드한 점 진짜 진심을 담아서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업로드 전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번엔 수아예요. 수아는 사실 머리색을 좀 더 파랑빛이 도는 걸로 바꿔줄까? 고민하다가 아이돌로 변신한 수아에서 파랑색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색이 겹칠 것 같아서 남색으로 칠해봤는데 어때요? 괜찮은가요? 아닌가요? 아이돌로 변신한 모습에서 뭔가 달라?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샤이닝 팩트나 레인보우 섀도우, 미스테리 퍼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없어서 장난감 사진 보고 칠한 거라 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게 날개 머리띠? 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만화에서는 하트 부분이 파랑색으로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포스터에는 다 빨강색이더라고요. 이거 뭐가 맞는 거죠? 자진 고백할게요. 이번에도 색칠하다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민이를 다 색칠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더라고요. 다행히 생각이 나서
급 돌아가 다시 색칠해 주었는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꾸 실수해서 너무 죄송하고 얼른 정신줄 꽉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번에는 초등학생의 우민이 머리색을 귤색으로 칠해보고 아이돌로 변신한 우민이 머리색을 주황색으로 칠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지 않나요? 어때요? 주황색 아니면 귤색? 당신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아이돌 의상 보고 플라워링 하트도 프리큐어처럼 막 싸우는 그런 만화인 줄 알았어요.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번엔 슈엘. 슈엘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검색했더니 예시로 나오는 이미지가 진짜 많고 뭔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색칠하기 굉장히 쉬웠는데요. 머리색을 노랑색으로 할까 하다가 상아색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드는 색으로 칠해봤는데 솔직히 슈엘은 제가 색칠하고도 헐 나 좀 잘한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이거 100점 맞나요? 아닌가? 어른이 된 슈엘은 의상이 정말 예쁜 의상인데 이걸 하나하나 살려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전체적으로 샤샤샤 칠해봤어요. 중복으로 나온 건 제외하고 어른이 된 우민이, 슈엘, 아리, 수아를 색칠해봤는데요. 이거 스티커북 할 때도 많이 봤던 예시이기는 한데 검색하기가 어려워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색과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색들로 칠해봤어요. 저는 원래 플라워링 아트에서 수아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뭐 잘 못해서 그런지 저는 약간 공부를 잘하고 분석 잘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색칠하면서 진짜 슈엘한테 완전 빠졌어요. 너무 예쁘고 어떤 색으로 색칠을 해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까 전에 칠했던 머리색이 이번 노랑색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쵸? 뭐야, 달파파 색칠하기 귀찮아서 흰색 셔츠로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리도 흰색 셔츠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제가 빵집에서 일을 할 때도 제 가운도 흰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아의 가운도 흰색으로 한 거지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랍니다. 진짜예요. 이번에는 체스와 아리, 트럼프와 슈엘이 있었는데요. 아리랑 슈엘은 오늘 충분히 보여드리지 않았나 해서 체스와 트럼프만 색칠해봤어요. 예전에 달파파님은 체스가 좋아요, 트럼프가 좋아요? 라고 질문해주셨었는데 저는 좀 부드러운 인상을 좋아해서 그런지 체스도 잘생기긴 했지만 트럼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슈엘이 최고예요.
트럼프는 조금 더 연한 회색으로 칠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회색은 하나뿐이라 트럼프랑 체스랑 좀 비슷하게 색칠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마지막에는 어른으로 변신한 아리수와 우민 슈엘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우리는 플라워링 하트 2로 만날 거라 미로찾기 하고 마무리 해봤습니다. 예시가 없어서 정말 고생고생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쉬운 마음 최대한 빨리 내 맘대로 버전을 준비해 볼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